예. 멋집니다. 야, 멋집니다. 진짜 아, 네. 제 2막을 소개하고 계신 분들인데, 저게 이제 직업이 될지 취미가 될지 뭐가 될지는 이제 모르는 거고, 자격증도 있고 한데, 어, 보기는 참 좋고, 뭔가를 이렇게 다 알아가시는 분들, 어떻게 그렇죠. 보셨습니까, 이상민? 아, 저도 사실은 나중에 내가 방송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면 난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근데 이때껏 내가 재미있게 해왔던 것들이 결국 바탕이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일부러 이 막을 준비한다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쭉 연결돼서 그게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 막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건, 아, 아마 뭐 시니어들을 위한 요가 강사?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제가 그렸으니까 그 단순히 그림을 그리고 전시를 하고 이런 거를 떠나서 또 같은 나이가 들어가는 연령대에 있는 분들과 같이 그림으로 서로의 심리를 좀 소통하고 좀 마음을 좀 헤아려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죠. 그래서 이런 나의 배움이나 나의 취미가 직업으로 연결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면 더 좋은 이막이겠다 이런 생각 해봤어요. 홍서연 이유님은 어때요? 네. 뭐 어떤 일을? 저는 좀... 사실 이막까지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진짜 저는 저 팁 그 뭐죠 VCR 나온 것처럼 정말 그 생산적인 자격증 따보고 싶어요. 아, 생산적인 자격증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제 활동이 가능한 뭐 예를 들어서 한의사. 한의사? 아, 네. 어렵잖아요. 뭐 어때요? 떨어지면 그만인 거지. 아, 떨어지면 그만인 거지. 회복 아닌 말고요. 아, 사실 저는 한의사나 이런 거에 관심 많은 게 그러니까 제가 제 몸이 아픈 걸 너무 싫어해서 약간 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약국이나 병원을 자주 갈 일이 많은데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께 뭔가 막 이렇게 용어를 쓰잖아요. 그 막 알아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게 맞아, 무슨 말이지? 그래서 막 약도 막 이렇게 앞에 보면은 약봉지 써 있는데 그게 뭘까 하고 계속 네이버 성분 궁금하고. 네. 어, 맞아요. 저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배우는 게 낫겠다. 아, 약사가 네. 되겠다. 내가. 약사나 뭐 한의사나 뭐 그런 걸로 해서 하면 어떨까. 창한 목표입니다, 진짜. 우리 황용택 이유님은 지금 이제 인생 2막이 어떻게 보면 시작되기 직전 혹은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지금 갖고 가고 계신가요? 아, 사실상 뭐 요즘 100세 시대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사실상 나이가 53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떤 좀 즐기는 삶을 좀 저도 살고 싶은데 네. 막상 즐기는 것도 그렇지만 일단은 제가 경제력도 좀 갖춰야 된다는 그렇죠. 생각으로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쨌든 공부를 좀 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제가 이제 성악을 뭐 나이가 많아서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올 거라는 예측하에 네. 제가 장애인 문화 예술 발전에 좀 그런 일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네. 중대 예술 경영 대학원을 이제 석사학위를 따시고 그래서 그 졸업을 석사학위 따셨습니까? 아니요 이제 올해 1학기 이제 마지막 논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아내분이 네. 쫙 이렇게 파란만장하게 진짜 어렵게 정말 도전과 불굴의 의지로 그야말로 그렇게 지내오셨는데. 쫙 곁에 계셨잖아요. 그렇죠. 아내분은 어떤 말을 주로 많이 해주세요? 그 인간 이렇게 왼수 이렇게 의구 인간 의구 왼수 의구 인간 아니 그게 우리는 그게 아니라 너무나 이렇게 사랑으로 막 계속 뒷받침 네, 내지는 이렇게 멋진 남편 자랑스러운 남편인데 네. 네. 저를 뭐 이렇게까지 살 수 있도록 네. 정말 조력자의 역할을 해준 저희 아내죠. 뭔가 네네. 사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도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갈 때 사실 설레지만 되게 두렵잖아요. 맞아요. 새로운 걸 배워야 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고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사실 좀 두려울 것 아주 같아요. 아주 두렵죠. 네. 예. 근데 저희가 화면에서도 본 것처럼 그런 거랑 상관없이 뭐 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움직이시는 분들 있잖아요. 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로. 그 자체가 정말, 그냥 정말. 멋있어요. 따고 왔다고 상관없이. 네. 네. 그렇죠. 움직이시는 분들. 네.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분들. 한영택 이분이 지금 그런 분이에요. 아, 네.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 맞아요. 성악가가 됐어요. 와. 그러니까. 예. 와.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합시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 이웃님들에게 배움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여러분 흑판에다가 한번 적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배움이란? 예. 자, 그러면 우리 황영택 이웃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아자! 도전. 나에게 배움이란 도전이다. 네. 예, 저는 끊임없이 이렇게 도전을 한 것이 결국은 배우기 위해서 저의 부족함을 배우고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삶이 세상 뭐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비장애처럼 똑같이 경쟁력 있는 그런 삶을 한번 만들어보자. 뭐 욕심도 있었겠지만 그 다치기 전에의 어떤 삶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어떤 소망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런 데 대한 어떤 도전에 대한 그런 에너지가 제 안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종민 이웃님 한번 볼까요? 아, 네. 예, 김종민 이웃님은 전진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전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이제 인간이 태어나서 늘 뭐 행복과 불안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이렇게 계속 학습하거나 뭔가 계속 제2의 삶 뭘 할까 이런 것들이 다 어떤 행복과 불안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뒤로 간다면 늘 불안해야지 남들보다 뒤처지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런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진보할 수 있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전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요즘에 또 하나의 꿈이 좀 있긴 있는데,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노력해서 노트북을 하나 샀어요. 예, 그 이유는 이제 책을 한 권 내고 싶어갖고, 예, 그래서 저는 혹시 기회가 되고 허락한다면, 저는 이제 책을 한 권 내는 뭐 작가로서의 또 삶을 한번 요즘에, 예, 뭐 샀으니까 쓰겠죠. 예, 샀잖아요, 돈 주고. 그렇죠. 네. 예. 저는 너무 가볍게 생각했나봐요. 저는 호기심 충족. 그러니까 사실 배운다는 게 뭐 거창하게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말씀했던 것처럼 뭐 그림이 그리고 싶으면 그리면 되는 그런 것도 있어서 호기심을 충족하는 거다. 그래요. 비장하지 않고 가볍게 그 일을 시작하는 그런 자세, 마음도 맞아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시작이 쉽진 않거든요. 호기심은 있지만 사실 시작하는 게 어려워서 배우는 건 그냥 호기심 충족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 우리 김종욱 의원님은 어떻게 적으셨습니까? 저는 신명진님 좀 도와주십시오. 좀 도와주세요. 저는 제가 반복 퀘스트 게임을 좋아하는데 RPG 게임 보면은 퀘스트들이 있잖아요. 퀘스트가 뭐예요? 퀘스트가 그 하나의 목표를 맞아요. 미션을 깨는 거. 그걸 하는 퀘스트라고. 근데 이게 지금 그 전직 퀘스트를 지금 직업을 갖는 거라고 따지면은 그 경험치를 쌓는 거에서는 그 반복 퀘스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배움이라는 것 자체가 좀 경험치를 쌓는 그런 퀘스트를 제공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생 게임이다. 한방이다. 레벨업. 네, 레벨업 하는 게 목표다. 좋은 생각입니다. 자, 우리 신명진 이웃님. 아, 예. 저에게 배움은 욕심이 있어요. 어떤 의미죠? 그게 무슨 의미죠? 제가 어릴 때 장애가 있다 보니까 무언가를 배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포기를 해왔어요. 내가 저걸 할 수 있겠어?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가벼운 마음이 된 거예요. 해보자. 이제 그런 욕심들이 이제 점점 생기면서 이것저것 이제 해보고 싶었던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해보죠. 기타도 잡아보고 피아노도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동안 어릴 때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포기해왔던 부분은 지금은 이제 해보고 싶다는 이 마음의 욕심으로 이제 하나하나 도전해보는 거죠. 단 안 되면 딱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너무 제가 어릴 때는 너무 이제 빨리 포기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에서는 좀 즐겨보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오늘 공부합시다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해봤는데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가 내일 죽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그대가 영원히 살 것처럼 배워라. 그러니까 영원히 배우고 즐겁게 익히라는 예, 뜻인 것 같습니다. 끊임없다. 예, 공부에 대해서 뭐 중고등학교 때 했던 공부처럼 뭐 괴로워하고 막 힘들어하기보다는 그렇죠. 평생 할 거라고 생각하고 즐기시는 게 하다가 안 되면 좀 한 1, 2년 또 쉬고 네? 맞아요. 또 하고 그럼요.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럼 네. 구경수만 아니면 됐지. 아, 나는 과학도 아, 포함. 네. 그만 아니면 됐어. 수투. 포함. 네, 네. 수투 포함. 네, 네. 아무튼 그렇게 편안하게 공부하고 또 배우는 그런 인생 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상 편한 토크쇼 별일 없이 감사합니다. MC가 한번 되고 아, 진짜요? 아, 네. 방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우리 자리를 노리는 거지. 여기에서 이제 신명진 단독 MC로 왔네. 이동우 네. 이웃님이랑 네. 조종 이웃님한테 네. 네. 많은 좀 배려 바랍니다. 좀 아, 지독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경쟁자라고 생각해요. 바로 매치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 갖고 집에 갑니다. 절대 질 수 없어요.